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의 다섯 단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해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일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밟아야 할 다섯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성공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성취 동기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 넘는 수많은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불가능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빌립과 같이 현실에 집착되어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고 앉아있다면 성공적인 삶은 다가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성취 동기를 크게 가지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성취 동기를 크게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릇부터 먼저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축복과 성공의식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축복만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어떠한 역경에 부딪힐지라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모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취 동기를 크게 가지고 입을 넓게 벌리기만 하면 채우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더욱 더 큰 믿음을 갖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가정생활과 사업과 건강 등 인생 전반의 문제에 대해 성취 동기를 크게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취 동기를 크게 가지되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수만 명의 무리를 먹여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하신 뒤 너희 가운데 가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을 위해 보잘것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지만 그것을 통해 모두 배불러게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란 꿈을 크게 가지되 출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성취 동기만을 크게 가지고 현실은 무시한 채 큰 빚을 내어 일을 크게 벌려놓았다가 일이 잘 안 되어 빚더미에 올라앉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한탕에 해치우겠다는 욕심을 갖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변치 않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얹어 놓고 큰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탐욕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의 쾌락만을 위해 구한다면 이것은 정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능력의 위대함을 전하기 위해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음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탐심을 버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을 주님의 손에 이탁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은 가히 상상치도 못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부지런히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몹시 배가 고팠지만 무리들에게 먼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먼저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그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때 일확천금을 꿈꾸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모두 유익된 축복을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날림으로 옷을 만들어 판다면 그 제품은 멀지 않아 불량품으로 낙인이 찍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다면 앞을 다투어 그 제품을 찾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남에게도 유익과 기쁨을 주고 자신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부지런히 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는 올바른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리면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게 하셔서 열두 바구니를 모았습니다. 주님은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풍족할 때 낭비하는 사람은 멀지않아 가난에 울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낭비하는 생활에 축복해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주신 축복까지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질수록 더 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지만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시므로 낭비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다섯 단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다섯 단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취 동기를 크게 가졌습니까?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출발하려 합니까?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낭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성공에 이르는 이 다섯 가지 삶의 원칙을 실천하시므로 모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